이웃들의 고민 상담소 오토카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행복교육지구의 마을교사 조미향이고요. 무게마을교육공동체 참새방학관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곳을 찾아주셨을까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와봤습니다. 제일 먼저 그 마을을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마을이 원도심이라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마을 안에 들어가면 역사 유적지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을을 알리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그리고 생태, 마을의 생태를 알리는 거 그런 걸 아이들이 기사도 쓰고 그리고 촬영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 대상으로 도자기 수업 그리고 마을 환경 가꾸기 그리고 환경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수업을 아이들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주로 마을 현장에서 수업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걸 보고 어른들이 우리들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도자기 수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재료에다가 마을의 들꽃들을 그리는 그림 수업도 하고 그리고 악기 배우는 수업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을에 나왔을 때 어른들을 만나고 그리고 연결해서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마을 교과서 수업을 400명 정도 지역의 2, 3, 4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용하던 마을에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마을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네.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너무 외로웠는데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날에 또 수업을 하는데 고구마를 정말 100개 정도를 삶아서 아이들 주라고 나눠주셨거든요. 그것도 정말 기억에 남았는데 또 이제 마을에 쓰레기 많이 버려지는 곳에 저희들이 화단을 가꾸는 걸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흙을 그 주변에 있는 그 하천에서 떠다가 날랐어요. 근데 이장님께서 그거 보시고 트럭에 세 번이나 이렇게 담아서 날라주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면장님도 계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삽질도 해주시고. 옆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서 커피도 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우리 마을 어른들 정말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교육인 것 같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연결되는 수업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을에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을교육 공동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마음은 좀 가벼워지셨을까요? 예, 많이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오토카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